식시부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근데 이거는 제가 한동안 업로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려 거금 4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구입했었던 로드셀 센서인데, 지금 이게 제가 음주 작업하면서 뭔가 잘못됐는가 봐요. 이게 쇼트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센서가 감지됐다가 안 되었다가 아주 지 혼자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4만원 껌사못다 치고 빼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얘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얘가 제일 싼 킥시프터가 아니고 얘가 제일 저렴한 센서입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기어 체인지 레버와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순정 체인지 레버라서 안 되면 싸제 사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